특이한 분위기로 연출된 전시장 입구. 인기를 끌었던 대중가요가 흘러나오고 노랫말도 보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이 지난 100년 대중가요에 등장했던 노랫말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전시.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대중가요인 낙화유수가 눈길을 끕니다. 지난 1927년 무성영화 낙화유수의 주제가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작사가가 따로 없어 문인이 노랫말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관람객들에게는 새롭게 다가옵니다. 옛날에는 이런 노래, 이런 음들이 있었고 옛날에는 이런 노래도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옛날에 만들어진 걸 알아서 신기했어요. 역시 일제강점기의 대중가요인 목포의 눈물. 노랫말 중에 300년 원한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나라 잃은 한과 서름을 담아 300년 원한품은 이라고 쓰려고 했는데요. 일제 검열을 피하기 위해 비슷한 발음으로 대신했습니다.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약 100여 년의 대중가요 노랫말 역사를 보여드리고 노랫말과 관련된 다양한 언어문화적인 요소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로 불리는 대중가요. 이산가족과 IMF 사태의 아픔을 담은 노랫말도 있고 본인을 긍정하고 응원하는 싸이와 BTS의 노랫말까지 그때그때 시대를 반영한 노랫말이 소개됐는데요. 지난 1920년대 이후 등장한 2만 6천여 곡의 대중가요 노랫말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바로 사랑. 사랑 노랫말을 접속곡으로 만들어 다양한 한글 타이포그래피와 조명과 함께 연출해놨습니다. 관람객들은 새삼 우리 한글의 힘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한글이 여태까지 계속 쭉 변해왔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돼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전시장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다방에 자주 들러 대중가요를 들었던 문인들의 사진도 선보였습니다. 또 대중가요를 담은 SP 레코드와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유성기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이곳은 박물관 2층에 있는 카페인데요. DJ가 진행하는 추억의 음악 다방을 운영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평일에 70년대, 90년대 애창곡을 선정해 틀어주고 주말에는 흘러간 대중가요 신청곡을 받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제가 아는 노래도 많고 또 모르는 노래도 많았지만 그래도 많은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전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 해설로 진행되는데요. 오는 10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는 사전 예약을 해야 관람할 수 있고 입장할 때 발열 확인은 물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끝이 보이질 않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 모두 지쳐가는 요즘 정겨운 노랫말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 박물관에 들러 쌓인 피로를 잠시 씻어보는 건 어떨까요? 국민 리포트 이유선입니다.